거의 관상학적으로는 궁합이 90%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래가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원진쌀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어요. 한마디로 이 얘기에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기운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눈 밑에 그걸 와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양들을 보고서 아 이것은 마치 도화살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지금 이제 이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동성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주로 관상 사주를 전문적으로 봐주고 있고요. 현재 보은철학원 유튜브 크리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일 핫한 연예인들 누가 있나 이제 먼저 살펴보면은 최근 열애설이 나했던 블랙핑크 제니랑 BTS의 비. 사람들이 말하기로 둘이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관상학적으로는 궁합이 거의 90%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얼굴이 비슷해서 90%가 아니고 서로 상생을 해주는 구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마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비의 이마는 둘 다 다 이마는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약간 뒤로 넘어간 듯 하면서 높고 그 다음에 이 이마에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체적으로 이마는 넓은데 이 부분은 평평합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은 평평한 부분을 좋아하고 평평한 부분은 튀어나온 부분과 이렇게 화생토에서 서로 상생을 만들어줍니다. 또 이 코를 한번 보게 되면 이 코는 이러한 코를 그리스인의 코라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특징은 뭐죠? 이 상근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콧망울까지 거의 곧바로 직선으로 내려오는 코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의 높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런 얼굴상을 보면 코밖에 안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코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존심이고 그 다음에 요 콧볼은 전체적으로 재물을 뜻하는 거예요. 둘 다 다 코끝은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쳐들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정상으로 앞으로 봤을 때 콧구멍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재물의 응집력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청년운이고 이 초년운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년운, 그 밑에는 말년운인데 이 청년운에서 중년운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재물운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을 갖다가 인중이라고 하는데요. 인중은 두 사람 다 굉장히 선명하고 뚜렷합니다. 이 인중이 선명하고 뚜렷하다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 표현을 대단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인중이 이렇게 분명하면 연애도 잘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가까워지는데 쉽게 친해지고 또 헤어질 때는 또 미련 없이 헤어지기도 하고 죽자 살자 일편단심 민들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봐요. 그래서 상황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한다. 그다음에 입술을 보게 되면은 요 입술은 이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구각이라고 합니다. 요 구각 입꼬리라는 거죠. 이건 약간 올라가는 모양이고 여기는 약간 내려온 듯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특징을 잘 보게 되면은 윗 입술이 그렇게 많이 아래 입술에 비해서 두껍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입술이 얇으면은 입이 가볍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술이나 이러한 입술은 말을 잘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할 만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끼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엔 입술 쪽이 조금 튀어나와 있고 여기도 이엔 입술이 약간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도 극복을 잘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또 사람들을 다루는 능력도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응집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도 어떤 뭐 둘이 사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닥 그렇게 오랜 세월간 오래가지는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사주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 있는 생년월일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일간의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어요. 둘이 사주 자체에 잠이 원진이 들어있는데 원진살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기운들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나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투도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그렇습니다. 나만 사랑해야 되고 나만 좋아해야 된다. 좀 어렵죠. 이 원진살은 항상 그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 딱 있어요. 그 시기에 그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극복을 못하는 예가 더 많습니다. 그러게 되면 부부도 헤어지게 되고 애인도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원진살입니다. 예, 운이 중단이 되는 그런 기운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의 상, 이러한 이렇게 윗입술이 약간 튀어나온 이러한 관상에서는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설입니다. 구설 12. 요 부분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 자기가 쌓아왔던 그러한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것은 항상 그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외관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홍염살이나 도화살 있는 것 같은 외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좀 보이는지. 여자 연예인들에게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의 여성 연예인들이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도화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은 눈 밑에 그걸 와잠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모양들을 보고서 이것은 마치 도화살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특징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군데가 점이 있습니다. 이게 볼 약간 이렇게 관골 위쪽에 하나가 있고요. 여기 팔자주름이라고 하는 범령이라고 관상학용으로는 범령이라고 하는 곳에 위쪽에 이렇게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은 어떠한 것들을 말해줄 건가 보게 되면은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정직, 근면, 성실 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노력한 것만큼 항상 결과를 얻어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법령 위에 이것도 역시 관심을 끄는 그러한 타입으로 상당히 솔직하고 감각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 부분이나 법령 쪽에 이렇게 있으면 항상 구설, 시비, 관제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내 말 한마디가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주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실제로 사주에는 이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역마살이 들으면은 한마디로 말처럼 움직이는 기운이에요. 굉장히 활동력이 강하죠. 해로 국내로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활동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에너지 양의 두 배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활동력이 강하더라. 이 장원영이 저희 점을 빼야 될까요? 아니면 가만히 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요 향상성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뷔하기 전에 점이 없었는데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미 팬들이나 모두가 다 이게 점 있는 거 다 알아요. 갑자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 그것이 장원영의 방법이다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 코의 한 가운데 부분. 이제 이러한 것들은 재물운이나 자존심에 상처를 내니까. 이 장원영 같은 얼굴에는 어떤 상대가 좀 어울릴지. 인형 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남성이 좀 수용성이 강하고 포근한 그러한 상이 되게 좋아요. 이러한 타입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끄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끄는 것만큼 자신을 인정을 해주고 수용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경우는 누군가 연애를 하면서 오히려 운이 더 좋아지겠죠. 그 푸근한 인상이라고 하면은 저는 아 그러면 얼굴에 살이 많은 관상을 말씀하시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관상하게 되면 미관상과 운관상은 다르거든요. 이제 관상학자들은 운을 보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일단은 푸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지금 이제 이러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성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동성, 이성보다는 오히려 동성 쪽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이성하고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굉장히 관심을 끄는 타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그게 크게 느끼지는 않은데 이성 같은 경우에는 나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봐요. 그건 내 애인 아니면 안 돼. 예,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것이 조화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또 이 동성이 굉장히 큰 후광 효과를 만들어 줄 겁니다. 전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좀 얼굴적인 특성 한 가지만 더 꼽아 주실 수 있다면 눈이 상당히 빛이 나고 그다음에 흑백이 분명한 그런 여성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본인을 쳐다볼 때 굉장히 집중력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응집력이 대단히 강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곳에 본인을 향해서 끌어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보여지는 이 눈 속에 그러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